아, 이 얘기는요, 저희가 해 먹었어요. 이건 음식이라 아빠 걸렸을 때 반찬으로 해드렸거든요. 여기 항암 효과가 있다 그래갖고 요거는 음식이라 좀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저도 아빠가 간암 걸리셨을 때 초록색 해초류가 좀 좋다 그래서 감태, 매생이 이런 종류 음식을 많이 해드렸었거든요. 이제 차이가 보면은요, 네. 매생이가 가장 얇고요. 그다음에 감태, 그리고 파래가 조금 더 두꺼워요. 아주 거칠고. 근데 보통 이런 해조류는요 가장 많은 게 미네랄이 아주 풍부해요. 이 미네랄이라는 거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생체 리듬을 아주 활발하게 해주고요. 특히 그 몸속에 독소가 많잖아요. 중금속을 배출시켜주고 몸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감태뿐만 아니라 미역이라든가 토시라든가 지금 얘기한 그 뭐 다시마 다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이런 해조류는요 한방에서 여자들한테 굉장히 좋은데 이유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렇게 몽오리가 생기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이 인파 쪽에 붓거나 특히 가슴에 몽오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딱딱한 응어리를 풀어준다.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 스트레스 받을 때 먹으면 좋고 특히 이 부분 안 좋은 갑상선이 보일 때. 저 가끔 젖꼭지에 이렇게 몽오리가 잡히는 것 같은데. 술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 항암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이 있어요. 프롤로글루신올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쥐실험을 통해서 암 성장을 억제한다는 결과가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뭐 임상적인 정보는 구체적인 게 없는데 미도덕도 사실은 대장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국내 대학팀에서 연구가 됐었는데요.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이 아까 그 명승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임상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걸 항암 식품이라 얘기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항암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보완제로 생각하시면 저희가 항암 치료를 받는 도중에 우리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통 효과를 위해서도 일반적인 이렇게 항암 식품들을 드시면 좋고요. 항암을 우리가 예방하는 거. 그러니까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미리미리 섭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일단 감태 같은 경우는 이제 시놀이라고 그래서 그 폴리페놀이랑 그다음에 플로로탄인이라는 이런 성분들이 있어요. 그 성분들은 둘 다 항산화 기능을 갖고 있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잠재적인 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 임상적인 시험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은 음식의 형태로 먹을 수 있는 거는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걸로 암을 예방한다거나 혹은 암 환자가 이걸 먹으면 보조적으로 더 좋다. 이거조차도 사실 보조적인 것도 근거가 필요합니다.